지난 2007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세용이 6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지난 16일 우리 경찰 손에 넘어왔습니다. 더욱이 최 씨는 필리핀에서 그동안 발생한 10여 건의 한국인 여행자 납치 강도 사건 혐의도 받고 있죠. 그런데 공항에 입국하면서 희죽거리며 웃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 더 공분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최세용의 범죄인 인도를 그토록 바라왔던 분, 필리핀 납치 실종 가족 한 분을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2년 전 필리핀에서 납치된 뒤에 실종된 홍석동 씨의 어머니 고금예 씨,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머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최세용 잡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이제 데리고 왔네요. 소식 처음 듣고는 어떠셨어요? 어때요? 가슴이 먹먹하지. 과연 저놈이 진짜로 진실을 말할까?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계속 들어요. 아, 정말 진실을 말할까?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말할까? 귀국 현장에서 그 최세용이 희죽거리며 웃었다는 보도는 혹시 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을 다 우롱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전 국민. 이들이 암만 그래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지. 내가 말하지 않는데 니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냐?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우롱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서 더 화가 나셨군요. 그렇죠. 홍석동 씨 납치 실종 사건 뭐 워낙 유명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죠. 그러니까 아들 홍석동 씨가 납치돼서 실종된 게 지난 2011년 9월 휴가차 네. 필리핀을 간 거였죠? 예. 네. 예. 근데 갑자기 돈을 붙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네. 얼마였습니까? 천만 원요. 천만 원? 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같이 했습니까? 자기가 여기 놀러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여자를 하나 알았는데 뭐 하룻밤을 잤는데 예. 그 다음날 와서 뭐 가족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다. 그러니 합의를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다 거짓말이었지 그거는. 아. 내가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예. 혹시나 뭐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입금을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입금을 한 뒤에 아들로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가요? 네. 어머님은 한국에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필리핀 현지까지 가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어요. 네. 예. 그래서 용의자들까지 어떻게 발견을 해내신 겁니까? 응? 쫓아다니다 보니까. 쪽 교민들이 신경 쓰고 뭐 이래서 처음에 그 뚱이라는 애를 잡은 거잖아요. 뚱이라면 이제 이 저 납치단의 막내. 그렇지. 걔를 잡으면서 이제 저기가 됐던 거지. 걔하고 김성곤을 잡았잖아요. 맨 처음에. 공범 김성곤. 지금 저 필리핀의 감옥에 있죠? 네. 예. 그 두 사람을 잡게 되면서 실마리를 풀어가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김종석을 잡은 거고. 김종석이라면 이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범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놈이 계속 나한테 협박 전화를 한 놈이거든. 아, 아니 아들로부터 연락 끊기고 나서 협박 전화가 또 왔습니까? 또 왔죠. 뼈라도 찾아가려면 돈 갖고 오라고. 더 가지고 오라고 돈. 네. 아, 그게 자살한 김종석. 그러면은 김종석, 김성곤, 뭐 뚱이. 최세용, 이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로 계속해서 납치, 뭐 강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김종석이 협박 전화를 했다면 결국 이 단체에서 이 패거리들이 그러니까 다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는 김종석이가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예. 어? 전부 다 김종석이한테만 미루고 어? 전부 다 지네는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3살짜리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 사건 어떻게 혼자 처리하겠습니까? 아하. 응? 누가 봐도 그 패거리 전체에 지신 것 같은데 그냥 네. 자살한 그 공범 하나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나는 모른다.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본 적이 없다. 지금 비슷한 홍석동 씨와 비슷한 사례로 납치당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이 패거리의 짓으로 다 드러난 거지요. 그렇죠. 한 몇 건이나 되지요? 드러난 게?
늘어난 게 한 열몇 건 되죠. 열몇 건 되지요. 그런데 홍석동만은 우리 전체가 한 게 아니라 자살한 그 사람이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온 사람 거는 다 살아온 사람들이 증인이 되니까 너가 했다, 너가 했다 이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하지만 예, 예. 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한테 누구 말 않고 죽었다고 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식으로 없으니까 예. 응? 지네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응? 못 봤다고 하고 예.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 알겠습니다. 응? 결국 그래서 최세용과 그 공범들을 우리나라에 불러다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게 어머님의 계속된 바람이었고 결국 최세용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납치실종 사건 실마리가 좀 풀릴까요, 어머님? 태국에 있는 최세용은 그래 임시인도든 뭐든 데리고 왔어요. 예. 무조건 뭐 법무부 장관님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응? 데리고 온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예. 그럼 이왕에 할 거면 똑같이 김성곤이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질신문을 해야지. 또 김성곤이는 안 데리고 왔으니까 서로 각자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안 될 거다. 보나마나 또 헛수고가 될 거다. 이런 걱정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최세용은 임시 인도로 한국에 왔고 뚱이 그 패거리의 막내 김원빈은 한국에 수감 중이고 김성곤은 필리핀에 수감 중이고 결국 김성곤까지 다 불러와서 대질신문을 해야 이 홍석동 씨 실종사건 실마리가 풀릴 거다. 셋이 다 불러다 놓고 해도 안 풀릴 수도 있지. 다 똑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응? 그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지. 어머님, 아들 홍석동 씨. 아니, 가서 이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됐다가 돈을 주고 풀려난 사람들도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홍석동 씨만은 아직도 돈을 줬음에도 이 어디 있는지 조차 안 밝혀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도 그냥 그놈들처럼 보내줬으면 응? 예.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야. 이놈들은 안 잡히고. 예. 아직 못 만나보셨죠, 어머님? 저 주범 최세용. 모르겠어요. 이제 뭐 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니까. 예, 응? 예, 기다려보는 거지. 내가 만나기는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응? 기다려보는 거지. 만나면 이것만은 꼭 묻고 싶다. 가슴 속에 맺힌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궁금하지. 예. 도대체 홍석동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이라도 좀 속 시원히 말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어머님 2년 동안 그 여기저기로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느라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추스리시고요, 어머님. 이제 최세용 잡아왔으니까요. 다 불러다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어머님이 힘내셔야 됩니다. 제발 진실을 좀 밝혀주세요. 예. 국민들 모두 힘 모아서 이 홍석동 씨 실종 사건 반드시 밝히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도 힘 모으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기운 내세요. 예. 꼭 좀 밝혀주세요. 예. 필리핀에서 납치 실종된 홍석동 씨 실종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홍석동 씨의 어머니 고금래 씨 만나봤습니다.